안녕하세요. 조군의 낭만공장 조군입니다. 제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만들었어요. 친구 찾기에 조군의 낭만공장 치시면은요 제가 나옵니다. 친구 추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카페 쪽에다 올려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견적을 다 짜드리지는 않아요. 하루 한 건 정도만 짜드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대신에 여기 오는 부분들께는 가격별 PC 견적표라고 있어요. 뭐 이쪽 부분을 눌러도 상관없고요. 이쪽 부분을 눌러주셔도 상관없고, 이쪽 부분을 눌러주셔도 상관없어요. 이쪽 부분을 누르시게 되시면은 이쪽으로 제가 하는 게 잡혀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인텔 쪽인 부분과 AMD 부분을 이렇게 나눠놓은 상태가 있어요. 오늘 5월 8일자 기준으로 견적을 다시 짜서 올려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냥 코멘트들을 제가 조금씩 달아놨어요. 예를 들면은 144만원 정도 하면은 PC, 좋은 PC방 컴퓨터급이고 144도 OK다. 아니면은 200만원 정도면 PC방 컴 씹어먹는다. 144 5다. 막 이런 식으로 게임 방송 괜찮은, 뭐 스팀 잘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400부터 1800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그래픽카드만 교체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준자로 잡아놓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6월달 되면 또 6월달 거 업데이트가 또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액대도 바뀌고요, 선호하는 브랜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100만원짜리로 견적을 짜고 싶어 해서 딱 들어왔는데 조금 이놈이 안 달아줘. 댓글을 안 달아줘.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0만원 밖에 없으시다 라고 하시고, 150만원 밖에 없다, 뭐 200만원 밖에 없다 라고 딱 생각을 하시고 왔으면은 그 견적표에서 일단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내 금액대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케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 오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견적 요청을 하시기 전에 가격별 PC 견적표 먼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만님 잘 가요. 다음에 또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오늘 날짜 5월 8일 날짜를 올려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보시고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조근의 낭만공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뿅.